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온타리오 리얼터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온타리오 리얼터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자, 오늘 해야 되는 거는요, 모듈 13.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제목만 봐도 쇼잉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그쵸? 쇼잉, 우리가 쇼잉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챕터예요. 이제 이 다음 챕터 14부터 이제 그 뭐 계약서 쓰는 거 이제 가겠죠.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리얼터가 됐어요. 리얼터가 되면 바이어 어떻게 만나냐, 바이어를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뭐 오픈하우스 같은 데서 만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나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고객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고객이 나를 추천해 줬어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이거 듀리 타이밍 브로커리지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리얼터가 되면 어떤 브로커리지가 오피스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좀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오피스에. 이런 게 계약서에 있는 그런 브로커리지도 있고 뭐 없는데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리얼터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월급을 받는 애가 있고 아니면 그냥 커미션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리얼터는 대부분 커미션이에요. 월급 받으면서 거의 안 하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특수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그냥 커미션을 받잖아요. 그 말은 뭐냐, 걔네들이 나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브로커리지에 내가 왜 나가 있냐고요.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물론 브로커리지에서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브로커리지 나가 있겠다, 좀 가서 보고 싶다, 그러면요 오라 그러겠죠. 뭐 그거야 뭐 걔네가 막진 않죠. 하지만 브로커리지에서 커미션 잡인데 무조건 우리 지금 그 뭐야 브로커리지 와 있어. 아씨, 내가 왜 가요 거기를? 근데 거기에서 뭐 내 걔네 뒤치적거리 해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듀리 타임인 브로커리지라는 거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뭐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브로커리지 오피스 나가 있어야 될 거고, 아니면 뭐 커미션 잡이라도 뭐 나가 있겠다 하면 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고객이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고객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랑 여기에 파밍이라고 돼 있는데, 이 파밍이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농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어디에다가 저기 뭐야 땅을 일구고 밭을 일궈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거를 또 수확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 소리는, 이 파밍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을 파밍하겠다. 이건 뭐냐, 내가 딱 찍어요. 어느 지역을 딱 찍어가지고 이 지역에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지역에 어떻게 침투를 해서 어떻게 뭔가 작업을 해서 결국 고객을 만나겠다.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교회겠죠, 교회. 내가 어디 교회를 찍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교회를 다녀요. 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뭐 이렇게 활동도 하면서 잠재적인 고객을 이끌어낸다. 이런 게 다 파밍의 한 얘기겠죠. 네, 상식적인 거예요, 너무. 자, 넘어가서요. 우리가 고객을 사실은 만나야 되는데,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애드버타이징, 네트워킹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트레디셔널 한 거는요, 원래는 지금 그 뭐야, 이게 그 뭐야, 걸어다니다가 집에 노크해가지고 하던가 하면 콜드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게 안 먹혀요, 거의. 그쵸? 왜냐면 콜드콜은요, 불법이죠, 일단. 지금 일단은 이제 콜드콜 하는 거는 안 돼요. 왜냐면은 저기 고객이 내 전화를 받는 걸 동의를 안 했으면 내가 전화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쵸? 그리고 요즘에 길거리 지나가면서 뭐 노크한다고 씨 걔가 나랑 대화나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트레디셔널한 메소드가 잘 안 먹힌다 이거죠. 그쵸? 뭐웹 애드버타이징, 그 이거 이해 잘 많이 하겠죠. 웹, 그렇죠.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마케팅 하겠고요. 뭐 이거 똑같은 말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소셜 네트워킹 같은 거는 뭐 카카오톡으로 하든 뭐 페이스북으로 하든 뭐 X로 하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웹 애드버타이징이나 모바일 마케팅 이런 거는 뭐 유튜브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유튜브 하는 게 최고예요. 유튜브 하는 게 최고. 왜냐면은 다른 것들은 다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유튜브를 하면 많이 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트레디셔널하게 네트워킹 한다는 건 아까처럼 그런 거예요. 뭐 교회를 다닌다거나 어디 무슨 동호회를 간다든가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는 사람 만나면 아, 나 리얼터입니다, 뭐 나한테 연락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비즈니스 카드 같은 거 만들어서 할 수도 뭐 있겠죠? 그렇죠? 자, 넘어갔어요. 우리가 이제 고객이 만약 왔다 이거예요. 바이어가 전화를 해서 뭐 만났어요. 만나면 바이어스 인포메이션 패키지를 준다. 이게요, 여기는 슈드 반드시 제공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프린트된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고, 뭐 말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고객을 교육시키는 교육. 뭐냐면, 고객님, 리얼터 만나면요, 저 만나서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뭐 쇼잉을 할 거예요. 뭐두 번째는 우리가 오퍼 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오퍼 뭐 이게 수락되면 뭐 디파짓 낼 거예요. 근데 디파짓은 언제는 이게 리펀드가 가는 거 언제는 뭐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다 바잉 프로세스를 알려주는 거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인포메이션 패키지를 줘야 된다. 이거는 글로 써진 걸로 줘도 되고 말로 설명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뭐 너무 다 상식적인 말이니까 됐고요. 넘어가서요. 바이어도 클라이언트가 있고 커스머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클라이언트와 커스머를 구분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클라이언트랑 커스머는요, 쓰는 계약서가 다르다고요. 바이어 레프레젠테이션 측이 어그리먼트는 클라이언트가 쓰는 거고요. 커스터머 서비스 어그리먼트는 커스머가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걸 꼭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커스머의 차이를 우리가 볼 때는 클라이언트는 계약을 한 사람, 커스머는 계약을 안한 사람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요. 근데 계약서는 둘다 쓴단 말이에요. 그쵸? 계약서 둘다 쓰죠? 이 이유는 리얼터 법에 의해서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쵸? 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에이전트다, 고객의 에이전트. 그쵸? 고객의 에이전트는 클라이언트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만. 저는 만약에 내가 고객과 바이어 레프레젠테이션 어그리먼트를 쓰면 나는 고객을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대변하는 에이전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법적 조언도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고 다 어떤 법적인 어떤 책임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커스머한테는 내가 커스머를 레프레젠티브 하는 에이전트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스머와 계약서를 했어도 커스터머 서비스 어그리먼트 법에 쓰라니까 최소한으로 쓰는 거지만 나는 더 이상 에이전트는 아니다. 그러니 법적인 그런 책임이 없다.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는 모든 마테리얼 팩트를 다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바이어 측이 커스머한테는 그냥 알려진 팩트만 알려주면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렸나? 지금 코가 나서 잠깐만요. 코 막혀. 네, 죄송해요. 자, 볼게요. 이거 내용을 좀잘 이해해야 돼요. 자, 왼쪽에 all material fact라는 거는 그냥 뜻만 보면 모든 중요한 사실들 이거죠. 모든 중요한 사실들을 다 클라이언트한테 말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non facts only는 그거는 알려진 사실들 only는 만. 그렇죠? 알려진 사실들만 커스텀한테 말하면 된다. 그럼 이제 학생분이 분명히 말은 다른 건데 뭐뭔 차입니까 이게? 뭔 차입니까? 자, 보세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커스모한테는 우리가 알려진 사실들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클라이언트한테는 모든 중요한 사실들 다 알려줘야 되죠. 이건 뭔 차이냐? 자, 고객이 나한테 왔어요. 내가 같이 집 보러 다녔어요. 바이어니까. 나집 보러 다녔는데 그집 내가 파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바이어 측 아니에요, 결국은? 그럼 나는 셀러 측한테 가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집에서 나는 어떻게 하냐, 리얼터가.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나도 모르지. 그건 파는 사람이 잘 아는 거지. 나야 바이어 측그 리얼터라서 그냥 저기 그 온라인에서 보고 연락해서 가는데 나는 그 집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고요. 물론 사전 조사를 해보겠지만 그 집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 집주인 아니에요? 그쵸?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그 집에 대해서 공개되어지고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사실은 커스먼한테는 그 정도만 말해도 돼요. 하지만 그 고객이 만약에 내 클라이언트라면
내가 모르는 사실, 예를 들어서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라도 어떤